이번엔 반드시 나의 이 뛰어난 외모를 붙잡는 거야. 맞다. 여보, 요즘 입맛이 많이 도나 봐요? 그러게 맞아. 먹고 또 먹게 보니까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네. 그래서 그런가? 요즘 당신 뱃살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어찌다가는 발끝도 안 보이겠는데? 아빠, 괜찮아요. 전 이미 발끝이 안 보여요. 위아래 보니까 그만 먹어야겠다. 정말 그만 먹게요? 내 뱃살하고 리아 뱃살 보니까 살짝 입맛이 떨어지네. 아, 그래요? 그러지 말고 모처럼 휴일인데 여기 앞에 산책이라도 다녀와요. 그럴까? 여기가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헬스장. 등록해볼까? 계세요? 되게 썰렁하네. 아무도 없나? 헬스장 등록하시게요? 네. 근데 너무 가까운데요. 어머, 미안해요. 너무 반가운 나머지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해드릴게요. 네. 저기 시설이 되게 좋은데 손님이 없나요? 네, 이 동네 사람들은 운동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잘 찾아오셨어요. 지금 회원 등록하시면 3개월에 20만 원이에요. 한 달만 다녀볼까 했는데? 한 달만 다니시면 딱 10만 원에 제가 자세도 다 잡아드리고 운동할 때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그럼요. 그럼 당장 회원 등록할게요. 좋아요. 그럼 오늘부터 운동 시작하시나요? 그러죠 뭐. 여기 사인하시면 돼요. 오랜만에 운동해서 그런지 힘이 드네. 이러다 진짜 몸짱 되시겠다. 이 통통한 뱃살 좀 빼려고요. 어머, 뱃살이요? 너무 귀엽겠다.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혹시 결혼하신 건 아니죠? 나이는 35살이고요. 결혼해서 애도 둘이나 있어요. 정말요? 오빠인 줄 알았는데 아저씨였네. 그래요? 힘들어. 그래도 오빠라 불러도 되죠? 완전 내 첫사랑이랑 똑같이 생겼어. 마음대로 하세요. 힘들어 죽겠네. 힘내요 오빠. 힘들어. 여보, 나왔죠?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왔네. 대체 뭐하고 왔어요? 어서 앉아요. 저녁 먹으려고 했는데 마침. 얘들아, 내려서 밥 먹어! 맛있게 먹어요. 오늘 아침에 나갔어. 헬스 등록하고 운동하고 오느라 좀 늦은 거야. 오랜만에 운동하니까 힘들어. 정말요? 헬스 등록을 하고 왔어요? 대단해. 근데 거기 헬스장이 좀 특이하더라고. 헬스장에 특이할 게 뭐가 있나? 아니, 갔는데 손님이 한 명도 없더라고. 근데 거기서 운동 알려주는 사람이 막 오빠라고 불러도 되냐고 하고 막 팔짱 끼면서 첫사랑 닮았다고 막 그러더라고. 옆에서 계속 말 걸고. 그래요? 헐, 그 사람 왜 그래요? 그 사람 눈에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아무튼 내일도 웅동 갔다 오려고. 그 여자 선생님이 웅동 열심히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요, 기왕 시작한 거 열심히 해봐요. 난 다 먹었다. 먼저 올라갈게. 뭔가 이상해요. 아니, 헬스장에서 운동 알려주는 사람이 왜 오빠라고 하고 첫사랑을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 얘 좀 봐. 아까 아빠가 하는 말 못 들었어? 다 회원 관리하는 거야, 헬스장 운영하려고. 그래도 아,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둘 다 다 먹었으면 위층에 올라가서 공부해. 네. 아무래도 수상해. 아니, 왜 아빠한테 그러지? 이러다가 우리 멧돼지 엄마는 버려지고 새 엄마가 생기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내일 아빠 헬스장 갈 때 같이 가야겠어. 멧돼지 엄마, 제가 지켜드릴게요. 아들, 왜 따라왔어? 그거야, 아빠를 아니. 저도 아빠 운동하는 거 보면서 같이 운동하려고 그랬죠. 오셨어요? 어머, 혹시... 아, 네네네, 죄송해요. 아유, 아들이 따라왔네요. 방해 안 하고 조용히 구경하다가 아마 재미없어도 갈 거예요. 어머, 그래요? 예, 참 예쁘네. 정신 차리자. 저 여자는 아빠를 꼬시려고 하는 여우같은 여자라고. 어, 귀여워라. 불 좀 꼬집어 봐도 되겠니? 안돼요! 이러지 마세요! 죄송해요. 제 아들이 많이 부끄럽나 보네요. 귀여운 꼬마네요. 네, 회원님, 제가 오늘도 옆에서 조금 도와드릴까요? 어머, 팔 좀 봐. 팔짱 끼고 싶은 팔뚝이에요, 손님. 그런가요? 아니, 그런데 저는 오늘은 혼자 운동하는 게 편할 것 같았어. 저 운동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해요. 저 돼지 생각보다 까다롭네. 이 정도 얼굴에 이 정도 몸매를 가진 여자는 평소에 구경도 못 해봤을 것 같은데 지금쯤이면 나한테 흠뻑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되겠다. 생각보다 잘 안 넘어오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겠어. 역시 그랬던 거였어. 이러다간 여자의 미친 우리 아빠라면 홀라당 넘어갈 게 뻔해. 내가 아빠를 구하겠어. 운동 열심히 하려고 오늘 이어폰도 갖고 왔으니까 음악 들으면서 집중해야지. 오빠, 나 수건 좀 갖다줘요. 오빠? 오빠! 뭐야, 이어폰 끼고 있잖아. 오시는 거 힘들겠네. 너 뭐야! 나가 있으라 이지로! 장사도 안 되는데 이런 잼민이가 따라와서 망치고 있어. 진짜. 야, 너 빨리 집에 가. 엉금 엉금 기어 속아줘. 오빠, 오빠, 오늘 새로 산 레드립스틱 발라 봤는데 어때요? 어울려요? 누나, 저도 좋아요. 한번 뭐야? 오빠는 어디 가고 너 언제 여기 왔니? 야! 너 집에 가라 했지? 왜 아직도 여기 있는 거야? 정말. 오빠! 오빠! 운동복만 입긴 답답해서 새로 산 사복을 입어봤어요. 어때요? 나 좀 예뻐요? 뭐야, 또 이어폰을 꽂고 있지? 우리 아빠한테서 떨어져, 이 못생긴 녀기야! 너 뭐 하는 거니? 사람한테 이런 게 던지면 안 되는 거야! 이 재미리 자식이야!
맞을 것 같아. 하휴, 다 있다. 리아야, 가자, 가자. 아, 서커스, 서커스. 저희 선생님, 선생님. 당신하고 당신의 우리 헬스장엔 출입 금지야. 당장 나가.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나가라고. 나가 빨리 나가. 꼴도 보기 싫어 정말. 야, 리아야. 응? 아빠 엉덩하는 동안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정말 이상하신 분인데. 어이씨, 왜 그러지? 일단 집에 가자. 네. 그래서 요아 헬스장을 갔다고요? 맞아요. 열심히 운동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조심 좀 해야겠어. 응? 조심할 게 뭐 있어요? 손님도 단 한 명도 없다는데. 아이, 왜 웃겼어? 이 동네에는 다 부부들만 사는데 거기 사장이 엄청나게 섹시하게 생겼대. 네? 그래서 다들 쉬쉬하면서 남편 헬스장 안 보낸 거잖아. 정말요? 아이, 이뻐봐야 얼마나 이쁘겠어. 아유,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야. 내가 듣기로는 미스 코리아도 나가고 엄청 몸매도 좋고 무엇보다 나이도 어린데 콧소리도 엄청나고. 어머, 내가 너무 오지랖이었나? 아니, 나는 뭐 걱정돼서 하는 말이었지. 아, 이제 가봐야겠다. 남편 올 시간이라 가지고 가볼게요. 뭐야, 그럼 우리 여보도 혹시 그 사장 보고 헬스장 나가는 거 아니야? 하, 여보, 나 다녀왔어. 당신! 왜 이렇게 화났지? 일단 잠깐만, 나 샤워도 못하고 와서 말이야. 집에서 이따가 좀 얘기하자. 아휴. 뭐야, 이제 나랑 얘기도 안 하려 그래? 나오기만 해봐. 내가 아주 꼬치꼬치 캐물어줄 테니까. 아, 시원하다. 여보, 기다렸지? 나한테 할 말이라는 게 뭐야? 여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식스팩이... 여보, 나 원래 평소 운동하던 몸이잖아. 살짝 나온 똥뱃살은 금방 사라지지. 그래서 할 말이라는 게 뭔데? 여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사랑한다고 자기야. 갑자기 자기야. 여보 왜 그래? 사랑해요.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